오늘은 우리나라 영토 주권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독도의 날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대한민국에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우리의 땅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일본과 동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행 동맹 열차에 올라탄 것입니다.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살상 무기는 물론 우리 군까지 보내려고 합니다. 전투 요원이 아닌 참관단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매우 안일한 인식입니다. 우리 군이 가는 것은 명백한 파병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파병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제사회는 모두 파병으로 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참전했다며 다른 우방국의 동참을 호소할 게 분명합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 국민을, 우리 장병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김건희 의혹이 매일매일 눈덩이처럼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 특검법 관철 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번 국민대회를 다음 주 토요일 11월 2일입니다. 오후 2시 서울역 4번 출구와 숭례문 구간에서 범국민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만 사람이 같이 꾸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11월 2일날 모여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2월 2일 다 모입시다. 이상입니다.